안녕하세요, 포니입니다. 제 친구 다스와 함께 쇼핑한 로드샵 제품을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코커플이신 분들에게 더 유익한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 시작해볼까요? 먼저 쿠션 파운데이션부터 발라볼게요. 쿠션 파운데이션은 요새 한국 여성들 절반 이상이 사용 중일 정도로 굉장히 대세 아이템인데요. 다스는 유분은 어느 정도 있지만 수분이 정말 부족한 악건성 피부를 가졌기 때문에 유분감보다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촉촉한 타입의 쿠션 제품을 선택했어요. 건강한 혈색 표현을 좋아하는 유럽과는 조금 다르게 한국 여성들은 화사하고 밝은 피부 표현을 선호하기 때문에 살짝 밝은 톤으로 연출해봤어요. 턱과 이어지는 목 부분까지 발라서 얼굴과 톤을 매치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는 자티 커버를 위해 스틱 컨실러를 사용해볼 건데요. 앞서 사용했던 에어퍼프 위에 스틱 컨실러를 자신의 다크서클 영역대로 발라주세요. 그 다음 마치 도장을 찍듯이 가볍게 눌러주듯이 터치해주세요. 잡티가 있는 다른 부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퍼프에 컨실러를 덧붙여가면서 커버해주세요. 굴곡이 져서 잘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은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돼요. 붉은기가 남아있는 눈 아래 점막 부분에도 브러쉬를 사용해서 살짝만 커버해주세요. 이제 파우더를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유분감을 픽스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꾸준히 인기 있는 노세범 파우더를 다스에게 추천했어요. 브러쉬를 사용해 헤어라인과 이목구비 주변을 발라주시면 광대 부분만 은은하게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더욱 입체적이고 고급스러운 광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아, 내장된 퍼프를 바를 경우 반사되는 빛이 경계가 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착색이 되는 펜 타입의 브로우 제품을 사용해 눈썹을 그려볼게요. 착색되는 타투 타입의 브로우 제품이 한국에서 처음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현재 한국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친구처럼 눈썹 모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더 유용한 제품이겠죠? 저는 좀 더 완벽한 픽스를 위해서 앞서 사용한 노세범 파우더를 덧발라줬어요. 이 제품의 반대쪽에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염색 모발이신 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스타일 일자 눈썹 완성! 음영시도우는 다스가 구입을 못해서 제걸 사용했는데요. 다스가 피부톤이 살짝 어두워서 두 가지의 음영 컬러 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두운 섀도우를 사용했어요. 아, 진짜 얘는 가만히 있질 않네요. 저는 펄감이 없는 카멜브라운 컬러를 사용했어요. 자연스러운 한국식 음영 아이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한국에서 음영 아이메이크업은 볼륨감을 심하게 강조하고 진한 음영감을 주는 북미 쪽 스타일과는 다르게 분위기 있고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진 듯한 아이메이크업을 말해요. 이제 조금 더 진한 컬러의 음영 섀도우를 사용해볼까요? 코커플이신 분들은 진한 음영감을 주는 단계에서 이렇게 눈을 뜬 상태로 음영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아요. 눈을 떴을 때 5mm 정도 보이도록 눈두덩이 중앙 부분을 제외한 앞 뒷부분을 막아주듯이 터치해주세요. 자, 이제 다스의 애장템인 에뛰드하우스의 원온 펜슬이 등장하네요. 글리터 펄감의 원핑크 펜슬을 사용해서 언더라인의 끝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이번엔 글리터 펄감의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아이라인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점막부터 채워준 뒤 속눈썹 모근과 속눈썹 위쪽까지 채워 그려주세요. 인조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주세요. 인조 속눈썹은 평소에 제가 정말 즐겨 쓰는 제품을 추천해줬어요. 솔직히 이 메이크업은 인조 속눈썹을 붙일 필요는 없는데요. 코커플이신 분들은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과하지 않게 큰 눈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제 부착이 끝났으면 인조 속눈썹과 본인의 속눈썹을 함께 뷰러로 컬링해주세요. 다스는 속눈썹이 짧기 때문에 얇은 브러쉬 타입의 마스카라를 사용했어요. 언더라인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블러셔는 얼굴의 텍스처를 맞추기 위해 촉촉한 크림 타입을 사용할 거예요. 이때 앞서 사용했던 에어퍼프로 발라주게 되면 결 없이 매끈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바르실 때에는 절대 펴바르거나 문지르지 마시고 꾹꾹 누르듯이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크림 블러셔와 비슷한 계열의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렇게 촉촉하게 연출한 치크 컬러 위에 아주 약하게 살짝만 덮어주시면 오랫동안 촉촉한 치크 컬러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터와 쉐이딩 제품도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을 사용했어요. 다스처럼 코가 살짝 긴 인상이 있으신 분들은 콧방울 끝부분만 살짝 터치해주세요. 광대뼈 부분은 자연스러운 광으로 남겨둬야 훨씬 맑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쉐이딩 컬러도 윤곽을 심하게 강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음영감을 주는 게 한국식 메이크업의 특징 중 하나겠죠?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하기에 앞서서 쿠션을 사용해 립 라인을 살짝 커버해주세요. 이번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되는 립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먼저 어플리케이터 자체로 입술 안쪽에 발라주세요. 그런 뒤 브러쉬를 사용해 물든 듯이 라인을 정리해주세요. 입술 안쪽에 컬러를 한 번 더 입혀주면 메이크업 완성!